빅토 베이커리의 이창대 셰프입니다. 간략한 저의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 예, 제 소개는요. 먼저 저의 20대 때는 제가 대학원에서 연극과 뮤지컬을 한 10년 정도 이렇게 쭉 했었고요. 그리고 이제 30대가 돼서 30대부터는 이제 제빵사로서 빵을 이렇게 만들어서 지금은 40이 되었습니다. 자 이제 40이 돼서 이제 뭔가 내가 이대로 살아도 되는가 이렇게 그냥 해가지고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를 고민하다가 이제 액터 베이커리라는 새로운 브랜드 그리고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이제 채널을 만들었습니다. 자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가 이제 시작이 될 건데요. 잠시만 기다려주세요. 자, 돌아왔습니다. 자,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될 겁니다. 제가 약간의 대본을 썼는데 사회 최적화. 제가 20대 연기하고 30대 이제 제빵이를 했잖아요. 이제 40대는 그럼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? 뭐 사업가? 아니면 기업가? 아니면 유튜버? 뭐 그럴 수도 있겠죠. 아닐 수도 있겠고요. 이제 40대에 접어들면서 나는 이대로 살아도 되는가? 그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. 자, 살아온 그런 삶에 치여서 또는 익숙해져서 포기하고 잊어먹었던 나의 꿈, 또 내 후손에 남겨야 할 그 유산, 뭐 거창하게 들리지만 거창하지 않는 그런 고민들을 나 혼자만의 고민이 아니기에 이런 것들을 누군가랑 공유하고 싶고 같이 이야기하고 싶고 발전시키고 싶었습니다. 이렇게 시간이 가는 대로 또는 사회의 요구대로 이 기계처럼 살다가 부품처럼 살다가 이 고장난 부품처럼 버려지는 그런 중년이 아니라 이 녹슬고 예전만큼 그렇게 아주 빠리빠리하고 그렇게 빛나지는 못하지만 중년이 할 수 있고 또 후손을 위해서 해야만 하는 이 사회를 이롭게 하는 요새 뭐 좀 자주 듣죠 이런 거 그런 거 뭐 선앙 영향력 그런 거를 이제 받을 수 있는 일들을 해보자. 그래서 그런 일이 무엇이 있을까 를 생각하면서 제가 이제 연기를 했었고 그리고 또 제빵이를 하고 있잖아요. 현재도 지금 하고 있는데요. 어느 날 그런 걸 알게 됐어요. 정말 건강한 빵이 있다. 제가 막 이렇게 건강한 빵집에서도 일을 해보고 뭐 했지만 저희 부모님이 이제 당뇨가 있으시고 저도 이제 그럴 수가 있는데 중년이니까요. 그 당뇨 환자들도 먹을 수 있는 비건빵, 당뇨빵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. 그러면서 거기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그 빵, 그 비건이라는 게 이 환경과 동물의 생존권, 그 후손을 위해서 이 지구를 살리는 일이라는 것을 조금 알게 됐습니다. 제가 왜 이런 일들을 하냐면 저한테도 그리고 모든 사람들도 그렇지만 저한테도 상처가 있습니다. 그런 상처들이 아물거나 또 깊어져서 그런 것들이 향기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. 저도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 정말 요새 마음에 드는 문구가 있는데 그거 한번 제가 소개해 드려도 될까요? 제 마음이니까 소개할게요. 어디 갔냐? 아 김홍신입니다. 정확하게 제가 좀 외우지 못해가지고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. 풀은 갓 잘랐을 때 향기가 짙다. 사람은 상처가 있을 때 향기가 짙어진다. 김홍신.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. 그리고 우리가 모두 그런 사람이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. 그러면 정말 사회가 좀 아름다워지지 않을까요? 우리 후손들한테도 그런 사회를 남겨주고 싶고요. 여기까지 봐주셨다면 그냥 감사합니다. 다시 만나요. 바이바이. 이상
액터 베이커리의 이창대 셰프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